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삼국통일에서 큰 역할을 한 김유신과 김춘추가 남다른 인연이 있었듯이 일본의 중대형 황제와 중신 겸족이 인연을 맺는 유사한 내용을 알아보면서 찾은 고대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국통일 시기에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이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기록을 삼국유사에서 살펴봅니다.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조에 김유신의 동생 보희가 서학에 올라 오줌을 누웠는데 오줌이 경주에 가득 차는 꿈을 꿨다고 하자 막내 동생 문희가 그 꿈을 샀다. 그후 10일이 지난 정월 5기일에 김유신은 춘추공과 함께 자기 집 앞에서 축국을 하였다. 김유신은 축국 도중 일부러 춘추공의 옷을 밟아 옷고름을 뜯어놓고 나서 말했다. 자기 집으로 가서 옷구름을 꿰매자고 하고 김유신의 집으로 간다. 집에 가서 보희에게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여 막내 동생 문희가 옷구름을 꿰매 주었다. 그런 인연으로 자주 왕래하여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그 이후 김유신은 임신한 동생을 불태워 죽인다고 장작에 불을 피워 연기를 내자 남산으로 행차한 선덕여왕이 이를 보면서 김춘추와 관련 있는 것을 알고 김춘추를 보내 불태우는 것을 중지시키고 문희를 구하게 한다. 그 이후 김춘추와 문희는 결혼한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면 김유신은 축국을 이용하여 김춘추와 여동생의 결혼을 계획하여 자신과 김춘추가 처남 매무간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김유신의 조상은 금강가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유신의 증조부는 금강가야가 망하는 532년 마지막 왕 구해왕이고 그의 조부 무력은 신라 진흥왕 때에 백제와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아버지 서현은 신라 왕족 만명 부인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국 통일 전에 고구려, 외국, 당나라에 대한 김춘추의 외교적인 노력과 김춘추와 김유신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크게 작용하여 삼국 통일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김춘추와 김유신이 공놀이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듯이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나카노의 중대형 황자와 나카토미노 가마다리 중신 겸족이라는 두 인물 사이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다른 영상, 일본 아스카, 고대 한류 열풍 중심지에서 소개한 아스카사 인근에서 두 사람이 격국, 공을 치는 놀이를 하면서 긴밀한 관계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 황극천왕 3년 644년에 천하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중신 겸족은 명군을 구하는 중에 중대형 황자가 아스카사 앞의 공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공차기를 할때 황자의 가죽신이 공을 차면서 벗겨져 중신 겸족은 그 신발을 잡아 두 손으로 받들어 나아가 무릎을 꿇고 드렸다. 중대형 황자도 무릎을 꿇고 받았다. 이후에 두 사람은 친하게 되어 같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숨기는 바가 없었다. 일본 서기에 이런 기록이 있듯이 두 사람은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의기투합하여 당시 권력을 집중하여 남용하고 있었던 소가 가문을 제거하는 을사의 변이라 불리는 정변을 일으키고 대화개신이라는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소가시 가문에 대하여는 저희 다른 영상 일본 아스카 고대 한류 열풍 중심지에서 언급하였듯이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나오는 소가 만치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면서 그 아들이 소가노 가라코이고 손자가 소가노 고마라는 이름을 쓰면서 고대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당시 권력자 소가노 이루카 대신을 살해하는 상황에 대한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일본서기 황극천왕 4년 645년 6월 삼한이 조를 올리는 날에 천왕과 고인 대형이 대극전에 나왔다. 그리고 소가노 이루카가 자리에 앉았다. 구라야마다 마로 신이 삼한의 표문을 읽는데 소가노 이루카의 위세에 눌려 땀을 흘리고 손을 떠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중대형 일당은 소가노 이루카를 칼로 베어버린다. 천황이 중대형에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 소가노 이루카가 죄의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찌 천손을 소가노 이루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아뢰니 천황은 일어나 궁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뜰에 넘쳤다. 거적으로 이루카의 시신을 덮었다. 고인 대형은 상황을 보고 자택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한인이 소가노 이루카를 죽였다. 내 마음도 아프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 천황은 동생인 경황자에게 양위하였다. 그리고 중대형을 황태자로 하였다. 지금은 아스카사 뒤편에 가면 소가노 이루카의 머리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그마한 석탑 모양의 묘가 있습니다. 중대형 황자 등에게 암살당할 때 소가노 이루카의 머리가 잘려 이곳까지 날아와서 이를 공양하기 위해 이곳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논 옆에 소박한 모습으로 놓여있는 무덤에는 누군가가 헌화한 꽃도 있었고 나이 지긋한 노년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1400년 전에 목이 베인 인물에 대해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효덕천왕이 된 경황자는 아스카에서 수도를 오사카의 나니와로 천도하였고 중도형 황태자와 중신겸족 등은 대화개신이라는 개혁을 하면서 윤령체계를 갖춘 중앙집권국가로서의 기틀을 만들고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대형 황태자는 댄지천왕이 되고 삼국통일 후 밀려드는 백제 유민들을 중용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대규모 백제 구원군을 한반도에 파견하여 나당연합군과의 대규모 국제전쟁을 지원한 인물입니다. 또한 덴지천왕은 저희 다른 영상 고구려 시조 주몽이 왜 일본 역사에서 나와 해서 살펴보았듯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아키히토 천왕이 자신의 조상으로서 일본의 교토 시대를 연 간무 천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언급하면서 고대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때 언급한 간무 천왕의 증조부가 중대형 황자 덴지 천왕입니다. 중대형 황자와 의기투합하여 당시 전국을 주도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중신 겸족은 죽기 전에 후지와라라는 성을 하사받고 후지와라노 가마타리가 됩니다. 후지와라 등원씨의 시조가 되면서
황족을 빼고는 최고의 가문으로서 나라 시대와 교토가 수도인 헤이안 시대에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삼국 통일에 김춘추와 김유신이 큰 역할을 하면서 고대 한국의 역사를 바꾸었듯이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중대형 황제와 중신 겸족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사의 거대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의 축국, 공차기에서 맺어진 인연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